반갑습니다. 11월 25일 운전기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뭐장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엄청나게 좋죠. 뭐 그냥 무슨 날인지는 모르지만 뭐돈다 가져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한 6, 7종목 그냥 완전히 급등주 반등으로 해가지고 뭐다 반등 이렇게 했죠.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장전에 이미 좀 수익을 다 거둬버려가지고 장 시작하면서도 조금 추가해가지고 한10% 정도 해가지고 마무리를 그냥 원금에 한10% 정도 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. 이게 또 초반에 너무 또잘 되면 또 중간에 갈수록 이제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평균치 버는 거 정도에서 그냥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괜히 또 오전에 또 기분 좋았다가 또 오후에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또 수익도 많이 거둬가지고 더 거둘 수도 있지만 뭐 제 케이스는 거의 뭐한번 오전이든 한번어 그냥 평균치 이상으로 벌었을 때는 빨리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좀 시간이 이르긴 한데요. 뭐 아직 이제 뭐장 시작한 지한 30분 됐는데 저는 마무리를 좀 하려고 녹화를 진행을 했고요. 오늘 제가 한 거는 튜니우 인픽선 인글로벌 퓨얼테크 스파이 썬다이얼 아이디어 노믹스, 그 다음에 프리로 글로브인가? 이해가 좀 어렵네요. 이렇게 했고요. 중간에 또 뭔가 많이 하긴 했는데, 오늘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, 워낙 많이 해가지고, 대충 여기는 이제 장전에 했던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,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같은 장 시작할 때이 금액은 크지 않은데 거기에 좀 나타난 게어 TUNIU 튜니우 이 종목이 좀 관심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찍자마자 여기서 크진 않습니다. 이게 한 2.5인가 3%인가 이렇게 묻고 여기는 제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이게 너무 이제 호가가 좀 얇아가지고 그냥 빨리 그냥 끊고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이좀 크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럼 장 시작하면서 이게 쭉 내려오면서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4%인가 이렇게 묻고 나왔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뭐장 시작 전 그다음에 그 장전, 장중 이렇게 이제 진행했고요. 그 다음에 인픽선 이것도 이제 금액은 크진 않았는데 이거는 좀그 슈팅이 너무 작아가지고 끊었습니다. 이게 제가 1%인가 먹고 그냥 끊었는데 이 힘이 없더라고요. 이게 너무 뭐 10억대 미만일 텐데 거래대금도 작았고 호가차이 좀 얇았고 좀 슈팅 나올 줄 알았는데 흐지부지하는 것 같아서 그냥 끊고 나왔습니다. 근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전국에도 이제 주고 나왔죠. 그럼 잉글로벌 참이 아쉬웠는데 잉글로벌이 이게 몇 프로 떴습니까 이게? 88%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제가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 빠지길 한번더 빠지고 한 4%인가 이렇게 먹고 나온 거고요.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돌아 나갈 때또한4% 이렇게 먹고 또 올라갈 때한 3%인가 2%인가 이렇게 먹고 연속으로 이렇게 먹었고요.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갈 때, 제 같은 경우는 2%인가 3%, 워낙 그 장전에 수익이 다 나와 버려가지고
원래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적어도 4%나 8% 긁어야 되는데, 아, 그냥 장 시작하면서 다 그냥 2%씩 다 끊고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, 어쨌든 뭐, 평균치가 이미 장전에 제가 돈을 다 벌었기 때문에 욕심을 안 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끊고 나왔습니다. 이런 것도 퓨얼테크. 근데 아마, 이장 시작하면서 미리 시장가로 들어가신 분들은 전부 다한 20, 30%씩 다 슈팅했거든요. 오늘, 맘먹고 질렀던 분들은 거의 뭐 20%씩 벌었을 것 같은데. 근데 참 이렇게 20% 버나, 빠지고 나서 돌아서 버나, 이게 상당히 안정적이거든요.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는 것보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뒷매매 쪽으로 이제 주로 하는데, 다 똑같거든요. 슈팅했다가 다 내렸다가 돌아가면서 다 올리는 이런 식으로. 저 같은 경우 사실은 이런 것도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, 여기에서 제가 장을 끝냈습니다. 이것도 여기 한 2%만 먹고 나왔고, 원래는 이런 게 보통 4%, 여기서 한6% 돌아 나가면서 또한10%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종목에 한 15%나 20% 보는 식으로 들어가는데, 그냥 오늘 10% 벌면 됐죠. 원금에. 퓨얼테크 여기 들어간 것 같긴 한데, 4% 정도 먹은 것 같은데, 여기는 들어간 것 같고요. 예.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서 2% 먹고 나오고, 스파이. 여기도 뭐, 여기 좋죠. 여기 들어갔다가 좀 빠지길 함도 넣고, 일단 4%인 걸 먹고 나왔고, 빨리 그냥 나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스파이죠. 이건 안 들어갔네요. 이런 게 수익 구하는 중에 좋습니다. 선다이얼. 뭐다 똑같습니다.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. 아, 여기 좀 뒤에 들어갔습니다. 이게 좀 보고 들어가려고. 여기 들어가가지고. 아, 이게 자꾸 장난질을 치더라고요. 이게 실제 매수가 아닌데 막 팍팍팍 하는 척 하면서. 여기서 이 조금 먹고 나온 것 같은데, 2%인가 먹고 나왔는데, 한 4%인가 5%인가 올라갔고요. 이것도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. 장 시작하면서는 이건 안 들어갔고, 이 같은 건 거의 뭐, 장 시작하면서도 들어갔죠. 근데 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. 장 시작하면서 한 7종목, 8종목, 이런 종목인데, 순차적으로 그냥 넣고 빼고, 넣고 빼고, 뭐, 4% 안 먹고 2% 넣고 또 다른 종목도 나오고 또 2% 넣고 또 다른 종목 한 4, 5종목 한것 같은데 계속 나와가지고 원래 좀 길게 들고 와야 되는데 아뭐 너무 빨리 너무 계속 나와가지고 여기도 먹고 나왔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먹고 나오고 여기도 먹고 나오고 오전 장전에도 했을 건데 작년에는 안 했나? 하여튼 이두 군데 이렇게 먹고 나왔고요. 브이로그도 거의 뭐그 어제 이제 강했던 종목이죠. 정확하게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먹고 나왔는데 이것도 얼마 안 먹었습니다. 뭐한 2, 3% 먹고 나왔는데 적어도 이런 거는 8%나 4%나 8% 먹어줘야 되는데 워낙 오늘 너무 종목들이 계속 많이 줘가지고 다 짧게 짧게 그냥 먹고 나왔습니다. 길게 길게 먹었으면 거의 뭐 오늘 한 실제 50%는 됐겠는데요. 원금이 10% 벌려면 한30% 벌어야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오늘은 좀 워낙 종목들이 다 많이 나오고 또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도 뭐 해도 되는데 저는 욕심을 안 부리고 여기서 좀 끝내려고 합니다. 아, 뭐 계속 종목도 많거든요. 퓨얼테크. 치고. 잉글로벌. 아까 제가 이걸 아깝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
이딱 바닥에 제가 안 줘가지고 안 샀는데 쫙 올라가 버렸어가지고요. 장전에 이게 좀 아깝더라고 이게 못 먹어가지고. 힘이 좋네. 이거 덩글덩글도 힘도 좋고. 다 좋은데. 수익을 안 벌었으면은 할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